씻고 침대에 눕자. 친구가 오늘 찍은 사진을 오늘 사진? 공유하라고 해요. 오케이. 신혜는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 중 친구가 잘 나왔어도 본인이 너무 못 나왔을 경우엔 빼고 공유해요. 이건 상대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모아진 100장가량의 작품들로 까똑 속 작은 사진전이 열려요. 신혜는 공유받은 사진들을 묶음 사진 전체 저장하지 않고 본인이 잘 나온 것만 골라 이 사진만 저장해요. 내 얼굴만 저장하기에도 용량은 부족하니까요. 이 정도 수확이면 오랜만에 인별그램 업로드 가능하겠어요. 혼자 찍힌 사진 하나, 친구들이랑 찍은 단체 사진 하나를 올리기로 해요. 먼저 독사진 수십 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컷 세 개 정도를 선택해요. 엄선된 세 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어떤 게 제일 나은지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난 3. 난 2. 3. 2. 나도 2. 아, 오케이. 2번. 득표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을 가지고 보정 작업에 들어가요. 보정 시 주의할 점은 나로 인해 피해보는 것들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간 주변이 휘어지거나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와 소통 없이 같은 사진을 따로 보정할 경우 내가 올린 사진에는 내 얼굴이 조망만 한데 친구가 올린 사진에 내 얼굴은 광대천사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보정 작업까지 완료된 사진을 인별그램 사진틀에 넣어봐요. 보정된 정사각형 사이즈가 있어서 어떻게 자를지 신중해야 해요. 위쪽으로 당기면 식물이 잘리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수박 주스가 잘려요. 식물이냐 수박 주스냐 미묘한 각재기 밀당을 하던 중 둘 다 걸치게 나오는 걸로 합의 봐요.